소설가 우강훈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선생님과 여러 가지 책을 좀 탐방하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프로그램처럼 선생님의 서재를 좀 미리 가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재가 집에 있으신가요? 서재 있죠. 어떤 형태로 좀 꾸며져 있나요? 양옆에 책꽂이가 쫙 있습니다. 아, 장사가 얼만큼? 장사가 엄청 많았어요. 네. 많았었어요. 네. 작가들은 왜 장정일 형의 독서일기에도 넣었듯이 나만의 나만의 교보문고, 네. 조그마한 교보문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편집정이 있으니까, 작가들은 조금씩의 편집정이 있으니까 끌고 모으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책들을 봤을 때 세 번, 두 번, 세 번 읽은 책들이 잘 없더라고요. 예. 이사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책들을 다 버렸어요. 제가 정말 두세 번 정도 앞으로 한 번 더 읽어볼 가능성 있는 책들만 남겨두고, 네. 그게 지금 제 서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딸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제 서재는 점점 고등학생의 참고서로 점령당하고 있어요. 여보 저거 빼. 네. 이 칸 비워줘. 네. 네. 사실 근데 서재라는 공간이 책만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재라는 건 책과 함께 작업을 하는 또 공간이잖아요. 예. 본인한테 이런 이 서재라는 작업 공간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나요? 제 자신을 알아가는. 나 자신을 아는, 알아가는 공간. 아마 이 촬영이 끝나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제 네. 못난 모습들을 막 진짜 거리낌 없이 토로했을 것 같아요. 서재 속에 있는 제,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거나 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네. 블로그에 제 비밀 글로 제 일기를 쓴다거나 했을 때 그냥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 아, 네 이런 애였구나. 아, 너 이렇게 부족한 애였구나. 아, 너 이렇게 비겁한 애였구나. 야, 너 소설가 맞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 네가 그런 걸 썼어? 근데 뭐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본인을 마주하는 공간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좀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 고전적인 의미의 서재는 책이 가득 있고 작업하는 공간이 있고 이런 걸 서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 책을 뭐 꼭 장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이북으로 책을 볼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또 굳이 서재라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뭐 카페든 뭐 침대에서든 글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렇게 좀 변화하는 시대의 서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올드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꿈꾸는 서재, 네. 제가 거리는 서재는 네. 책이 제 작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네. 그 책이 작가를 위압하고 있고 아니 위압이라기까지는 필요 없고 네. 그냥 배경으로 책과 음악과 그림이 함께 있는 네. 그런 게 제 서재일 것 같고 그 속에 제가 좋아했던 제가 그 80년대 때 투쟁이라든가 데모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네. 도서관에 갔을 때 외톨이가 되었다 했는데 네. 그때 외톨이가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장정일 형, 네. 그 다음에 뭐 박남철, 그 다음에 오규원 이런 시인들을 만났을 때였거든요. 네. 아, 이 사람들과 시집을 읽으면서 이야기라고 했을 때 나 외톨이가 아니야. 얘들하고 이야기하시구나. 이게 더 편해, 난 차라리. 난 실제 있는 애들하고 내가 알지 못한, 내가 경험해 못한 왜 돌을 던져야 되는지, 왜 궁극 독재를 타도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들은 돌을 던져. 입학하자마자 선배가 돌을 주니까. 나는 좀 알고 타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들어가니까 사회서적과 서적들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해서 모순되었구나.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이렇게 해서 발발되었구나. 아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내 서재 속에 있는 네, 거예요. 네. 장정일이 있고 오규현이 있고 진짜 마르틴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루키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작가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제한테 이야기를 던져줘요. 네. 책을 보면 그리고 가끔씩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뺐을 때
걔들이 들려주는 말들을 제가 직접 듣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게 서재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불우하게도 제 딸들에게 많이 뺏겼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인들이, 많은 작가들이 나가버렸어요. 네. 다 성문종합영어, 뭐 홍성대, 뭐 수학의 정석 이런 것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좀 불우하죠.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는 새 서재 중간에 작업실이, 작업대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딸이 공부를 하면 나가야 돼요. 네. 아빠 나가줬으면 좋겠어. 키보드 소리가 너무 거슬려. 네. 나가야죠, 당연히. 그럼 제가 카페로 가요. 네. 근데 카페에 있을 때는 제 서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하나의 그냥 작업 공간이지. 그 속에는 오롯이 내가 있고 조금 불편한 타인들이 있고 네. 그런 거지. 제가 예전에 꿈꿨던, 네.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서재들, 그런 인간들, 그런 다양한 작가들, 음악가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실제 작업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 퇴근하시면 집으로 와서 그냥 네, 바로 네. 작업을 하시는 네. 편이세요? 집으로 와서 막 바로 작업을 하고 네.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지만 네. 예전 같았으면 막 바로 집에서 작업을 했죠. 뭐 시간이 아까웠어요. 근데 작업할 때 본인의 어떤 독특한 버릇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뭐 퇴고를 좀 묵혀뒀다 한다거나 뭐 이런.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 좋은 생각이나 상상이 네. 상상이 떠오르면 그냥 네. 써요. 바로 쓰세요? 네, 바로 써요. 근데 혹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는 없으세요? 이렇게 있는데 네. 아이들 시선이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애들 시선을 부딪히면 네. 그거 정말 그렇게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 날 딱 바라보면서 네. 제가 뭐 체육 전담도 하고 아니면 반님도 맡고 하는데 네. 가르치고 있는데 떠올랐다고 해서 제가 컴퓨터에 가서 글을 쓰고 있으면 거의 20명의 애들이 네. 저를 바라보거든요. 걔들은 네. 다 저를 바라봐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윤리상으로서. 아니, 근데, 애들이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네. 좋아요. 또. 아, 그래서 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연장된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의 작품 뭐 뽑기민이 좀 덜 하지만 뭐 유쾌한 바나신의 하루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쓰는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기에는 쓰기에는 굉장히 야하고 좀 불편한 네.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쓰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교사로서의 나와 네. 작가로서의 내가 철저하게 분리됐던 것 같아요. 예. 그냥 4시 반 이후는 네. 오롯이 작가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교사의 나를 벗어버리고 네.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네. 나만의 문체와 나만의 분위기와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소재라의 어떤 좀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네. 소재가 조금 이질적이다, 좀 약간 낯설다,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전에도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분리를 잘 하시는 분들 같아요, 작가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인터뷰했던 황성희 선생도 육아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과 신우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일 때는 소설가로서의 우광우는 좀 벗어두고 그리고 소설 쓰실 때는 교사로서의 모습은 벗어두고 이렇게 분리를 잘 하시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러면 좀 어떤 글들을 쓰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요즘 그 이런 뽑기맨 같은 청소년 문학도 계속 좀 하고 계신지. 아 이게 타이틀이 제1회, 제7회 네.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청소년 문학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무슨 문학? 이거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냥 청소년 화자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학. 근데 이 출간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빠고요. 예. 결국 나고 저 뒤에 실명도 우광훈이라고 밝혀버렸어요. 네. 그 청소년은 소설이라고 청소년 소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쓴 소설이 아니고 네. 그냥 쓴 소설인데 네. 응모를 하신 거죠? 좀, 네, 가정이 좀 네. 출간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서 네. 청약 출간이 좀 꼬였어요. 그냥 이게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거기서 딜레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하게 되고 아, 그럴 바야 다른 방법으로 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간 또 좀 못난 모습으로 돼버렸는데 그래요. 그냥 이 소설은 그래서 참 질문하신 것처럼 네.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네. 막 이렇게 애정을 갖고 다음에 어떤 작품을 쓰겠다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게 청소년 문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어쩌면 선생님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했던 측면에서는 인정, 네. 네. 독자의 저변을 더 넓히는 네. 계기가 됐으니까요. 요즘은 좀 어떤 글들 좀 쓰고 계세요? 요즘 작업은?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글을 잘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냥 작가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물론 뭐 성욱 씨도 마찬가지고 또 작가들, 작가 지망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실 텐데 저도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돌이켜보면 책을 읽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쓸 때는 그 행복과 고통이 같이 동반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읽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예전에 읽었던 작가도 지금 읽어보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섹스피어 같은 작가들 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걸 한 번 더 예. 느끼게 되더라고요. 50대 때 읽은 섹스피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왜 영국 애들이 인도를 안 바꾸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뽑기면은 소설은 덤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나밖에 나 자신의 이야기밖에 쓸 수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뭔가 새로운 어떤 파노라믹한 어떤 그러니까 허리를 다쳐버리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직장을 휴직을 하고 나서기 위해 그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발견한 원피스를 보게 되고 하여튼 이런 네. 단순한 학교집에서 벗어난 갑자기 뽑기를 하게 되고 이런 파노라믹한 경험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냥 글을 읽지 않을까 그냥 책만 읽고 싶 책만 읽지 않을까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쓰게 되겠죠 또 쓰게 근데 그게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건 뭐 선생님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닐 테니까요 또 그래요 살다 보면 또 다이나믹한 또 상황 아 싫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저 요즘 몇 가지 또 질문 더 드릴 텐데. 요즘 사실은 문학계가 좀 시끄러운 게 그 이제 작가와의 어떤 작가가 지인과의 소설 그 카톡 내용을 네. 소설에 그대로 끌어들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출판사의 대응 같은 거는 뭐 시장 논리라는 문제로 조금 차치하더라도 이 사적인 대화를 소설에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인의 인권 뭐 지인의 어떤 권리 이런 이것이 과연 순수 창작이냐 이런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지인들을 소설에 그대로 등장시키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만약에 제가 이 소설이 지금 나왔으면 잡혀갔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뭐 기사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그냥.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여기서 약간 변형을 시켰거든요. 네. 그대로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네. 그리고
미스분 언론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솔직히 네. 작가로서는 예술 네.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안타까운데 안타까운데 네. 안타깝다는 말만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진 네. 상황이니까 네. 제가 함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옳다 어떻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독자들이 보는 기준도 달라지고 네. 네. 엄격해진 것 네.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네.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작가들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바꿔야죠. 네. 제가 볼 때는 달라져야 돼. 작가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어떤 권리 뭐 이상민 씨나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와 이런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죠. 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 부분에 비해서 사실 지역 문학계로 좀 들어오면은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사실 요즘에는 젊은 소설가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런 형세인데 사실 지역에서는 여전히 네. 젊은 소설가들을 좀 찾아보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해요. 그게 안타깝죠. 네. 저도 많이 안타깝고 저도 이제 50대니까 네. 이제 나이가 든 어떻게 보면 또 원로까지도 가능한 나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 밑에 소설가들이 네.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게 대구에서 소설을 꿈꾸는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해서 서울 작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대구에서 남아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서울 가서 쓰면 서울 작가가 돼버리니까. 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좀 그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작가가 젊은 작가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네. 좀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대구시라든가 아니면 대구 문학계라든가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솔직히 네. 제가 그런 말을 자격은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성욱 씨나 지금 아니 이런 포맷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뭔가 많이 알려지고 네. 이런 문학적인 어떤 공간들이 있다, 문학적인 이벤트가 있다, 문학적인 어떤 담론의 장소가 있다 해서 젊은 작가들, 젊은 작가 지망생들이 찾아와서 기웃거리고 네.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분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선생님도 흔쾌히 네. 동참을 또 당연하죠. 네. 네. 그런 모습도 또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 제가 살고 있는 대구를 다시 한번 좀 여행하게 하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를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조금 더 많은 대구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대구라는 모습을 좀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아직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지 못한 지역에 계신 미지의 독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옛날에 대구에 대구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대구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욕이 많이 저하되어서 다음 작품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썼었어요. 아 이거 NG요. 예. 이거 NG. 아니 못하겠는데. 아 그래요? 이거 미지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옛날 옛날에로 뭐 가니까 그렇죠. 할 말 없으면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할 말 없으시면 넘기면 되죠. 네, 목표 넘기면 되죠. 없어요. 목표도 없으시고요. 네. 끝으로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대구에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아 제가 오 아 예, 대구에 정말 정말 내가 꿈꿨던 젊은 시절에 꿈꿨던 정말 정말 이상한 작가가 하나 있네. 오 왜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저에게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 희열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가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네. 예. 우광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역에 계신 이 소설가 우광호 선생님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매력과 또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우광호 선생님의 작품 좀 찾아보면서 그 매력을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